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29번의 음무행 심판까지 진행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 30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의 고지제도입니다. 30번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이제 우리가 행정절차법하고 그다음에 행정심판법하고 행정소송법하고 세 가지를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고지라고 얘기하게 되면 법에서는 이제 고지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문상으로는 우리가 이것을 불복고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복방법을 고지 알려준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름은 교지였었습니다. 가르쳐준다라는 뜻이었었고 불복 방법을 알려주는 게 바로 고지제도다. 그러니까 행정처분이 행해졌을 때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거나 하는 경우죠. 우리가 불복이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쟁송 제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고, 쟁송에는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하고 두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심판을 제기하는 방법, 그리고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두 가지를 이제 알려주게 되는데, 그러면 이 고지라는 건 과연 뭐냐? 고지라는 것은 처분 절차 중에 하나가 바로 고지입니다. 처분 절차 일종이다. 그러면 고지에 대한 규정은 원래 어디 있어야 되는 거냐면 행정 절차법에 포함되어 있었어야 되겠죠. 물론 있습니다. 지금 법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현행 행정 절차법은 26조에서 고지제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심판 고지와 소송 고지와 둘 다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부터 그랬던 것이냐? 그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던 거냐면 행정심판법이 만들어진 건 우리가 너무 많이 다뤘던 대로 1984년도입니다. 행정법에서 제일 중요한 해는 84년도. 84년도에 행정심판법을 우리가 만들었고 제정되었던 해가 84년도다. 행정소송법은 51년도에 만들어졌죠. 그런데 행정소송법에는 고지제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소송고지에 관한 내용이 처음부터 없었고 지금도 없다 이거야. 그런데 심판은 처음 84년도에 만들어질 때부터 심판고지에 대한 규정을 포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행정절차법이 없었어요. 행정절차법은 1996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84년도부터 해가지고 96년도 사이에는 어떤 상황이었냐? 우선 소송고지에 대한 이야기는 절차법이 없으니까 아무 말도 당연히 없었고, 그다음 행정소송법에는 소송고지, 고지에 대한 내용이 없었고, 그래서 84년도부터 96년도까지는 뭐만 있었냐면 심판고지만 있었습니다. 이거 어디 있었다? 행정절차법 제정 전이니까 이건 행정심판법의 심판고지에 대한 내용만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84년도부터 96년도까지 얘기를 해봤어요.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96년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96년도에 이제 행정절차법이 만들어졌고요. 이건 처분 절차 일종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절차법에 고지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도입이 되는데 행정심판법에 원래 있었던 그 심판고지만 포함을 하고 소송고지는 96년도에 행정절차법 만들어질 때 포함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96년도부터도 역시 심판고지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행정절차법이 다시 한번 2007년도에 개정이 됩니다. 2007년도 개정 때까지 심판고지만 있었는데요. 이거는 심판법에도 있었고 절차법에도 있었고 양쪽 둘다 있었죠. 그럼 어느 게 특별법이겠어요? 행정심판법하고 행정절차법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이건 처분 절차의 일종이기 때문에 행정심판법 쪽이 특별법이 되겠죠. 그 당시에도 행정심판법이 적용이 됐었습니다. 심판고지 쪽에. 그리고 나서 이제 2007년도에 행정절차법이 개정이 되면서 새롭게 뭐가 도입돼요? 소송고지가 도입됐다는 겁니다. 소송고지가 도입이 되었고 이때 당시에 소송고지가 도입이 되긴 했지만은 물론 행정소송법은 지금도 고지에 대한 내용이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절차법만 봐야 돼요. 소송고지 쪽은.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바로 뭐냐면 고지를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고지를 하지 않거나 고지를 잘못했을 경우에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행정절차법에. 그런데 심판법에는 그것이 마련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럼 지금까지 한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951년도에 행정소송법이 있었어요. 그죠? 소송법이 여기서 제정이 되었다. 행정소송법. 그 다음에 행정심판법. 심판법. 그리고 행정절차법. 세 가지를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시게 되면 이때 당시에 소송법이 만들어졌고 이거는 존재하지 않았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고지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고지에 대한 내용이 없었더라 이거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1987년도로 갑니다.
87년도에 가게 되면 소송법, 네, 존재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심판법 제정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차법은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고, 그럼 고지에 대한 내용은 소송법에는 고지에 대한 내용이 없었고요. 이때, 심판법이 제정되면서 고지에 대한 내용이 도입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심판 고지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절차법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1996년도입니다. 1996년도, 당연히 소송법 존재했었고요. 고지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 심판법 존재하고 있었고, 고지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여기서 이제, 절차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기에는 심판고지하고 소송고지하고 이렇게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심판고지는 도입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소송고지는 도입이 되었지 못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1996년도 절차법이 제정된 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역시 심판고지밖에 없었다는 점은 84년도부터 96년도까지 상황하고 뭐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07년도로 갑니다. 2007년도로 가보시게 되면 2007년도에 당연히 소송법 존재하고 있었고요. 지금도 없는 거니까 고지제도는 없었습니다. 예, 심판법 존재하고 있었고 고지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 절차법 만들어졌고 여기서 이제 예, 심판고지하고 소송고지하고 둘다 예, 비로소 마련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까지 현재까지 이렇게 오고 있다. 예, 고지만 비교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51년도, 84년도, 96년도, 그리고 2007년도 이렇게 네 개의 기점을 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고지를 하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87년이라고 적었네요. 84년도입니다. 84년도. 84년도. 네,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고지를 하지 않거나 고지를 잘못했을 때, 예, 그러니까 불고지를 했을 때, 그 다음에 오고지를 했을 때 그에 대한 대책, 우리가 불이익방지 규정이라고 하게 되는데, 불이익방지 규정이 과연 마련되어 있었느냐, 예, 비교를 해보게 되면, 예, 우리 이제 그냥 대책이라고 써볼게요. 이때 당시에 뭐 없었으니까 당연히 대책론이 나올 수 없는 것이겠죠. 그 다음 84년도에 여기서 고지를 잘못하거나 하지 않았을 때 대책이 마련되어 있었고요. 예, 죄송합니다. 예, 대책이 위에는 없는 건 경우죠. 네, 밑에 여기서 이제 대책이 원래부터 마련이 되어 있었고, 예,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지에 대한 내용이 없었으니까 대책이 없었을 것이고, 여기에는 기존에 있었던 대책이 마련이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 절차법에서 지금 심판고지만 갖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소송고지 안 가지고 들어왔는데, 가지고 들어온 심판고지 쪽에도 대책이 없었습니다. 예, 대책이 없었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고지 내용이 없으니까 대책이 없는 거고요. 이 상태가 지금까지 이제 그대로 되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소송법에는 당연히 예, 지금까지도 고지 내용이 없고요. 대책도 없겠고, 예, 그다음 대책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거는 이제 둘다 도입이 되긴 했는데 절차법에는 현재도 아무런 대책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더라 이거야. 그럼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예, 먼저 심판부터 들어가 볼게요. 심판고지, 소송고지, 고지의 내용에 따라서 두 개로 구분을 해보시고, 심판을 비교해 보게 되면,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 어느 게 특별법이냐면, 이쪽에 특별법이 되겠죠? 고지는 처분 절차니까. 예, 그 다음 두 번째, 여기는 이제 소송고지 부분입니다. 예, 소송법하고 절차법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 이 소송법, 이 부분이 지금 이제 특별법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예, 심판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보시게 되면요. 심판고지입니다. 심판고지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우선 행정심판법에 고지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특별법이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비교를 해보게 되면 행정심판법, 심판법이 특별법이고 절차법이 요게 이제 고지에 있어서의 일반법이 이렇게 될 겁니다. 왼쪽이 특별법, 오른쪽이 일반법.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심판법 부분을 보시게 되면 고지, 심판고지 내용 있고 대책도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별법인 심판법에서 불비한 부분이 있을 때 보충적으로 절차법이 적용될 수가 있는 것인데 불비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도 행정심판의 고지에 대한 내용은 뭘 가지고 처리를 하게 되냐면 행정심판법을 가지고 처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게 행정심판법 제58조가 되는 거예요. 58조가.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소송고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고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행정소송법이 특별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절차법이 일반법이 되는데
소송법에는 소송고지에 대한 내용이 지금 보시다시피 전혀 없어요. 전혀 지금 소송고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는 버리는 변수가 되는 것이고, 불비한 부분에 대해서 일반법을 보충적으로 적용시키게 되면 이걸 적용을 시키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히 소송고지에 대한 내용이 있긴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고지를 하지 않았거나 고지를 잘못한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절차법에 여기 내용이 없으니까 그 다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이거예요. 어디에? 심판법에. 행정심판법. 심판법에 보게 되면 그 대책 규정이 있는데, 이거는 소송고지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행정심판법이니까 심판고지에 대한 내용만 포함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 심판고지에 있어서의 불고지, 오고지 시의 그 대책 규정을 어디에다가 행정소송 절차에다가 과연 이렇게 유추적용을 해가지고 과연 이것이 내용상 유사한 것으로 보고 유추적용을 해가지고 그 대책을 인정해 줄수 있겠느냐,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판례는 이 부분을 부정을 한다 이거죠. 판례는 이 부분을 부정을 한다. 그러면 결론이 뭐냐면, 소송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만약에 며칠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핵심은 이제 불복 기간입니다. 불복 기간을 전혀 알려주지 않아 가지고 90일이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100일 차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했을 때 대책이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그냥 불가정격 발생으로 각하돼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행정청이 90일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120일 안에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고 잘못 알려줬단 말이에요. 잘못 알려줬기 때문에 난그 안에만 들어가 하면 되는 줄 알고 100일 차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건 행정청이 잘못 알려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불가정격 발생하는 것이고 그냥 각하돼 버린다는 겁니다. 대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심판 쪽은 모든 게 완비되어 있습니다. 소송 쪽은 대책이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고지제도에 대한 역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175페이지 교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복고지제도입니다. 원래 제목은 고지제도, 그 다음 제가 괄호에다가 불복을 넣었죠. 불복 방법으로 심판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제 불복 절차에 대한 국민들의 무지를 이 고지라는 방법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을 상대방에게 알려서 절차적인 측면, 불복 절차적인 측면에 있어서 쟁송 제기의 기회를 보장을 하고, 불복을 할수 있게 되면은 더 신중하게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처분의 적정화에 기여를 하게 되며, 불복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권리구제를 충실히 할수 있다. 58조입니다. 이게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58조를 적용을 시키고요. 지금은 심판고지 얘기할 때는 심판 쪽은 모든 게다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심판고지 쪽으로만 출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소송고지 쪽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출제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이제 특별법인 심판법 58조를 가시게 되고요.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심판고지라고 하게 되면 행정청이 처분을 했을 때 당사자한테, 당사자에게입니다. 당사자에게만 고지해주면 되는 것이에요. 제3자,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한테까지 고지해줄 필요는 없는 것이고, 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절차와 기간 등에 대해서 알려주는 제도를 우리가 심판고지라고 한다. 세 가지 기억하세요. 첫 번째, 가능 여부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가능 여부.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경유 절차입니다. 경유 절차. 어떤 식으로, 어느 기관 을 거쳐서 심판을 거쳐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인가, 경유 절차. 그다음 세 번째는 청구 기간입니다. 문제는 전부 다 출제되는데, 주로 출제가 되는 부분은 마지막 부분, 청구 기간, 불복 기간과 관련된 문제를 제일 많이 출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타 필요한 사항 이 부분은 출제 안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가능 여부, 두 번째 경유 절차, 그다음 세 번째 청구 기간, 요세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로마자 3번의 법적 성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청이 이제 처분을 하면서 고지를 해주게 되는데, 고지를 하면 어디에다 고지를 해주겠습니까? 우리 재소기한테 배웠던 대로 그 처분 통지서를 송달해 줄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통지서 송달할 때 통지서 안에 내용 중에 맨 밑에 부분에 써 있어요. 맨 밑에 부분에 이 처분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자 하면은 이런 식으로 며칠 안에 하면 된다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소기한테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이 통지서는 과연 누구한테 보내는 겁니까? 처분의 상대방한테 보내는 것이죠. 상대방이 없는 일반 처분 이런 경우에는 고시나 공고의 방식으로 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대방한테 보내는 겁니다. 그럼 이 처분과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들한테도 보내주면 좋겠지요. 물론 좋겠는데, 누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인지 그 문제가, 그렇죠? 제3자의 범위를 우리가 획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통지서를 보낼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럼 통지서를 보낼 수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안에다가 써줘야 되는 건데, 당연히 고지도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누구한테만 하는 거야? 당사자, 직접 상대방한테만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써준다는 거죠. 어떻게 불복할 것인가 써준다라고 했을 때 이거의 법적 성질이 이게 처분이겠습니까? 아니죠. A라는 처분을 하면서 고지를 하게 되면 그 A라는 처분 그게 처분인 것이지 고지가 처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단순하게 알려주는 행위예요. 그렇죠? 상대방의 무지를 해소시켜주는 방법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사실행위입니다. 그냥 사실행위예요. 그러면 이게 처분이 아니니까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거나 뭐 잘못됐다라거나 했을 때 그걸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봐버리게 되면 행정청은 고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례는 없는데 그 동그라미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 2 고지를 신청을 했는데 거부를 했을 때 이거는 처분으로 보는 것이 맞다. 이게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한다? 상대방한테 한다. 분명히 난 처분의 상대방입니다. 그리고 나한테 침입적인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고지를 안 해줬단 말이에요. 안 해줬기 때문에 내가 왜 안 해주냐. 고지를 해달라. 어떤 식으로 다툴 수 있는지 알려달라. 라고 이제 고지를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신청을 했는데 행정청이 그것을 거부를 했어요. 이걸 다투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그러면 90일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그치? 제소기한은 이미 카운팅이 시작이 된 상황인데 90일 안에 행정법 공부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며칠 안에 내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니 내가 스스로 알아내야 되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부를 하게 되면 거부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맞다. 이게 일반적인 되는데 사실 좀 현실성은 없습니다. 왜냐? 그 거부 자체도 고지를 안 해주면 어떡할 겁니까? 그죠? 거부해서도 이걸 어떻게 다투면 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지를 안 해주면 또 방법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들의 생각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사실 이제 불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다. 이게 일반적이다. 이렇게만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 고지니까 불복 방법, 쟁송 제기 방법 중에서 심판 제기의 방법에 대해서 지금 알려줘야 된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심판 고지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행정심판 처음 배웠을 때 다뤘던 내용 생각해 보시게 되면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이라는 일반법이 적용되는 일반 행정심판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더욱이나 공정한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각각의 개별법에서 공무원에 대한 소청심사라거나 아니면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이라거나 아니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이의 신청이라거나 이와 같이 특별행정심판 절차들을 정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행정심판이냐? 그렇죠. 이것도 행정심판입니다. 2010년도 1월 25일날 행정심판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행정심판법 4조 1항에 보게 되면 특별행정심판 절차 또는 행정심판에 대한 특례 절차를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심판법 4조 1항을 생각을 하시게 되면 분명히 특별행정심판도 확실히 행정심판이 맞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특별행정심판을 어떻게 제기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고지를 해주는 게 맞다는 거죠. 둘 다 포함이 됩니다. 일반행정심판, 특별행정심판 둘 다 포함이 될 수가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뒤에 단서 보시게 되면 다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행위 외의 행정작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고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두 가지 측면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냥 사실행위 내부행위와 같은 처분이 아닙니다. 처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건 원래부터 행정심판 제기가 안 되는 케이스죠. 원래부터 행정심판 제기를 할 수가 없는 거니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어떻게 제기해야 된다는 걸 알려줄 필요가 없죠. 이건 원래부터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그라미 1번 뭐라고요? 원래부터 안 되는 거니까 고지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고지를 누구한테 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지를 누구한테 하냐? 고지는 상대방한테 하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다시 그 다음 처분이 수익적인 행정행위 침익적인 행정인지 수익과 침익에 대한 효과 부분은 뭘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어요? 직접 상대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요. 상대방한테 수익적입니다. 지금 누구만 보면 돼? 상대방만 보면 됩니다. 상대방한테 수익적이면 상대방은 그에 대해서 심판을 제기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심판 제기해도 여기서 이기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현배 심판이 금결로 각하를 시켜버리게 되겠죠. 요거는 상대방을 보고 판단 내리는 겁니다. 상대방 봤을 때 수익적인 처분 같은 경우에는 수익적 작용이라고 하게 되면 고지가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두 가지 아예 안 되는 경우 행정행위가 아닌 경우 그 다음 두 번째 상대방 기준으로 했을 때 수익적 행정행위 경우에는 고지가 필요가 없겠습니다. 176페이지로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종류가 나오게 되는데 뭐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스스로
처분을 할때 어떤 식으로 불복을 할 수 있는지 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걸 우리가 직권고지라고 해요. 직권고지. 그런데 만약에 해주지 않는 경우라고 하게 되면 고지를 불복고지를 해달라고 신청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걸 우리가 신청고지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종류는 직권고지하고 신청고지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먼저 직권에 의한 고지를 보겠습니다. 누구한테 하는 거냐? 우리 행정행위에는 제3자요 행정행위라는 게 있어서 상당히 특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든 행정소송이든 간에 우리 다른 소송에서 인정되지 않는 효력으로서 대세요, 기속력 이런 것들이 인정된다라고 했죠. 대세요라는 거 왜 필요한 겁니까? 제3자요 행정행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요. 제3자 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제3자 누구한테까지 고지해야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통지서 발송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 고지를 해줄 수 없으니까 상대방한테만 고지하면 족하다 이겁니다. 그 다음 시기와 방법을 보시게 되면 직권고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처분 시에 서면으로 함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구두로 할 수도 있는 건데 서면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당연히 통지서에다 이렇게 써주게 되면 서면으로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언제 한다고요? 처분할 때. 처분할 때가 바로 통지서 보낼 때잖아. 통지서 보낼 때 같이 하는 거니까 처분 시에 서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청에 의한 고지입니다. 신청에 의한 고지 앞부분에 과로는 제가 넣은 거예요. 이거는 뭐 실무적으로도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건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3자한테는 고지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제3자 심판이라는 게 존재하죠. 제3자 소송이 있듯이 제3자 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원고 적격, 청구인 적격에서 주로 다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3자가 불복을 할 때 제3자한테 아무 고지를 안 해주니까 근데 제3자가 모른다면 어떤 식으로 심판을 제기되는지 방법을 모른다면 제3자는 그 행정청한테 처분이 있었다는 건 인지를 했습니다. 제3자가. 그러면 제3자는 그 처분을 했던 행정청한테 나한테 방법을 알려달라고 이렇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예, 신청 고지를 제3자가 하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 제3자도 고지를 신청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하게 되면 상대방은 당연히 할 수 있다. 대는 소를 포함한다라는 논법에 따라서 제3자조차 신청이 가능하다면 상대방은 당연히 신청이 가능하다. 어떤 경우 상대방임에도 불구하고 고지를 해주지 않았을 때 얘기하는 거죠. 상대방인데도 고지 안 해주면 상대방은 당연히 고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앞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신청을 했을 때 고지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이냐? 신청을 받아서 고지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불복할 수 있는 기간 내에 해줘야 되겠죠. 당연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심판 제기에 지장이 없는 기간 안에 고지를 해주는 게 맞겠고 당장 내일까지가 끝나는 날인데 오늘 고지를 해줘버리게 되면 그러면 불복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 다음 서면 요구가 있으면 서면으로 하는 것이 맞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서면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고 또한 서면 요구를 따로 하면 반드시 서면으로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서면 요구 있을 때는 서면으로 하는 게 옳겠다. 그 다음 로마자 6번 가보시게 되면 불고지나 만약에 오고지를 냈을 때는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고지를 해주지 않거나 고지를 잘못했을 때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느냐. 처분이 과연 위법해지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위반의 효과입니다. 이건 분명히 처분 절차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처분 절차로서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나 이유 제시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거나 잘못하거나 하게 되면 처분은 위법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절차상 하자라는 게 인정이 되죠. 그러면 이것도 분명 처분 절차인데 과연 이것이 불고지, 오고지가 이루어졌을 때 역시 처분은 위법해지는 것인가 라는 문제가 생기죠. 그럼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그것이 처분 절차인데 절차 요건 맞는데 근데 이게 적법 요건이기도 하냐라는 문제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절차 요건이라는 데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절차 요건은 확실히 맞는데 적법 요건일까 아닐까 이 문제를 생각을 하는 건데요. 불고지나 오고지 했을 때 이 고지 의무 위반 사유가 인정이 될 텐데 행정 처분에 하자 2번 가시게 되면 고지 절차는 절차 요건인 건 맞지만 정업법 요건은 분명히 아니다. 따라서 고지를 하지 않거나 잘못했다라고 해가지고 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왜 그런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침입적인 처분을 할 때 언제 어디까지 당신에게 이러한 사유로 이러한 처분이 나가게 될 건데 언제 어디까지 와갖고 어디로 와가지고 당신의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사전 통지를 한다라거나 그리고 와서 의견을 제출하게 되면 그 의견을 듣는 시간을
안 된다라거나 이런 절차 요건 같은 경우에는 처분보다 앞에 이루어지게 된단 말입니다. 처분보다 앞에 이루어지게 된다. 즉 이 절차를 통해서 이 처분의 내용적인 실체적인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들을 밟게 되는 거야. 그러면 고지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게 분명히 절차 요건이긴 한데 이유 제시처럼 처분을 할 때 동시에 이루어진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어요. 이유 제시도 사전에 이루어지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이유 제시도 처분을 할 때 같이 행해지는 것이고 고지도 역시 처분을 할 때 같이 행해지는 건 맞는데 이 이유 제시라는 것은 왜 처분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한다면 이 고지라는 것은 처분 나온 다음 단계예요. 나온 다음에 있어서 어떻게 불복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처분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해 내기 위한 그러한 적법 요건은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는데 뭐가 차이냐? 이유 제시는요, 판례 따르더라도 그것을 이유 제시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것을 신중하게 작성하는 과정에서 처분의 적법성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고지는 뭐라고? 이후에 불복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다 이거지. 그래서 얘는 절차 요건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적법 요건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지를 하지 않았을 때 또는 잘못했을 때 처분이 미흡해진다라고 볼 수는 없다. 네, 그런 내용이 돼요. 이건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게 되면 불복 편의 보장. 편의 보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편의 보장. 그 얘기는 고지를 잘못하거나 고지를 안 했을 때 그 불고지나 오고지에 대해서 불복을 하는 게 아닙니다. 뭐에 대해서 불복을 하는 거야? 처분에 대해서 불복을 하는 겁니다. 처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불복 처분에 대한 불복의 편의를 보장해주기 위한 방법이 필요한 것이지 고지에 대해서 불고지나 오고지에 대해서 직접 불복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불복 편의 보장 이렇게 돼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잘못 이루어지거나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고지의 내용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가능 여부가 있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경유 절차가 있었고 세 번째 청구 기간, 불복 기간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가능 여부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 또는 안 했을 때 이럴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보시게 되면 103조, 106조에 이러한 불복 절차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재해를 당한 근로자입니다. 재해를 당한 근로자라고 하게 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는 법에 근거해서 보험급여를 근로복지공단한테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엄연히 나한테 그 보험급여를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난 재해를 당했고요. 치료를 했는데요. 장애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장애에 대한 장애급여를 달라고 내가 요구할 수가 있단 말이죠. 요구를 했는데 근데 그 근로복지공단이 근복공단이 그에 대해서 만약에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즉 거부처분을 했다면 어떡할 거냐. 그리고 나한테 원래는 그 승인 결정을 내려가지고 돈을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돈을 받았는데 그 산재법에 보게 되면 민사상의 어떤 이제 사보험 있죠. 사보험에서 같은 사유로 보험금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국가는 근로복지공단은 그 부분만큼은 돈을 주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중복지급된 부분이 분명히 아닙니다. 중복지급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이 뭔가 잘못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내가 당신한테 1,000만 원을 줬는데 그 중에 300만 원 부분만큼은 당신이 사보험에서 받은 거랑 중복돼 있으니까 다시 내놔라 이렇게 해서 징수 결정을 내렸다 이런 상황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근로복지공단이 나에게 어떤 위법한 처분을 했을 경우에 있어서는요 앞에서의 거부처분 지금의 징수 결정 이랬을 때는 바로 소송으로 갈 수도 있고요. 바로 소송 갈 수도 있고 이거 말고 이런 방법도 마련되어 있어요. 근로복지공단한테 직접 심사청구라는 걸 할 수 있다. 우리 불복 방법은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처분청에 제기하는 불복 절차로서 이의신청 그 다음에 행정심판위원회 행심위에 제기하는 불복 절차로서 행정심판 그 다음에 사법부에 제기하는 불복 절차로서 행정소송 이렇게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송과 심판은 그 절차에 관한 일반법이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이 있고 이의신청 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일반법인 이의신청법이라는 것은 따로 없기 때문에 이의신청은 언제만 인정되는 거다. 개별법에서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때만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때만 인정이 되는 건데 이 산재법에는 근로복지공단이라는 처분청한테 직접 제기할 수 있는 이의신청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이 심사청구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행정심판도 좀 특이하게 재심사청구라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라는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해서 재심사청구라는 특별행정심판 절차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재법의 103조의 심사청구, 106조의 재심사청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103조 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3조 5항에 보게 되면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 행정심판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거냐면 일반 행정심판을 제기할 때는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앞에 뭐 이의신청을 꼭 거쳐야 된다라거나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산재법에도 행정심판 절차가 마련이 돼 있더라 이겁니다. 그 재심사청구라는 게 마련이 돼 있는데 이 재심사청구는 106조 1항에 보게 되면 이의신청으로서의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필요적 전치절차 규정을 두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특별행정심판 절차하고요. 앞에 거 거쳐야 되는지 안 거쳐야 되는지에 따라서 일반 행정심판하고 이건 완전히 다른 절차가 되어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일반 행정심판 절차를 거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가능 여부죠. 가능 여부. 안 된단 말이에요. 일반 행정심판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이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심판 청구를 90일 안에 할수 있다라고 잘못 알린 거예요. 그러면 난 지금 이미 불복의 마음을 얻었죠. 불복의 마음을 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딴 소리를 안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말안 했으면 나는 알아서 소송까지 그냥 왔을 겁니다. 그쵸? 90일 안에. 그런데 내가 지금 일반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다라고 나한테 잘못 알려주니까 내가 90일 안에 일반 행정심판을 청구했던 거예요. 그럼 내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더라도 90일 안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던 사람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법에서 아예 안 된다라고 하는 행정심판을 내가 청구해 놨으니, 그럼 행정심판위원회는 뭐라고 하겠어요? 이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 산하의 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앙행정기관 산하 기관의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가야 된다라고 돼 있거든. 그래서 중앙심의로 내가 갔단 말이에요. 그럼 중앙심의 뭐라고 하겠어요? 법에서 행정심판 청구 이런 거안 된다고 했는데 이거 왜 제기했냐 하면서 각하재결을 내리게 되겠죠. 그래 이게 부적법합니다. 이거 부적법합니다. 부적법한 심판 청구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고려할 건 뭐지? 소송 제기죠. 소송을 제기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나 방금 전에 뭐 받아왔죠? 각하재결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소송법 제20조 1항 단서를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제소기간 특례규정을 두고 있죠.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경우에는 다시 한번 그 재결서 종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기산점을 뒤쪽으로 미뤄주고 있다 이거죠. 행정심판을 거치는 과정에서 소송 제기 기간을 놓치는 상황을 막기 위한 특례 규정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제소기간 때 배웠던 거 생각해 보시게 되면 뭐라고 했냐면 이 행정심판은 적법한 행정심판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적법한 행정심판이어야지만 제소기간이 특례 규정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재결서 정보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이 될 수가 있더라 이거예요. 만약에 부적법한 경우라고 하면 장난을 칠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난 원래 이제 이미 90일 놓쳤어요. 나한테 주어진 시간. 나 지금 100일이 지났습니다. 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니까 이미 제소기간 지났어요. 근데 20조 1항 단서가 있더라 이거야. 이거 가지고 장난 붙여보자 해가지고 괜히 한번 행정심판 들이밀고 그리고 나서 각하 받아온 다음에 이거 부적법한 심판이죠? 괜히 한번 넣었다가 재결서 받고 야, 지금부터 기산해서 90일이면 아직도 시간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막기 위해서 제소기한 특례 규정은 언제 적용되는 거다? 행정심판이 적법했을 때, 그랬을 때, 그 얘기는 뭐야? 원래 소송 제기가 가능했을 때, 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때 적용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20조 1항 단서에 보게 되면 세 가지 사유가 나온단 말이야. 첫 번째는 행정소송법 18조 1항 단서에 따라서 필요주의가 적용돼서 어쩔 수 없이 행정심판 거쳤을 때. 그 다음 두 번째는 18조 1항 본문 적용을 받아서 심판 없이도 소송 올수 있는데 자신의 뜻으로 임의주의죠. 맡길 임 뜻의 자신의 뜻으로 심판을 거쳐왔을 때. 그 다음 세 번째는요. 행정심판을 거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거칠 수 있다고 잘못 알려가지고 행정심판을 거치다 보니까 소송을 늦게 왔을 때. 요세 가지 상황에 있어서 제소기간 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뭐라고 했냐면 심판은 적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심판은 적법해야 된다라는 것은 언제 먹히는 말이냐?
1번, 2번에 먹히는 말이다 이거예요. 3번은 자기 잘못이 아니란 말이죠. 3번은 행정청이 잘못 알려가지고 내가 심판을 거치다가. 근데 이건 원래 안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부적법했고 그래서 각하제결이 나온 상황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부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재소기한 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가 있더라 이거죠. 있더라. 그럼 그 내용이 지금 네, 특례 규정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부적법한 심판 청구도 3번에서는 허용해줄 수 있다. 특례 규정 적용될 수 있다. 그래, 맞습니다. 맞기는 한데 이런 경우를 생각해보세요. 예, 이미 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간을 놓쳤어요. 이 얘기 여러 번 했죠. 예, 이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90일의 시간을 나 이미 놓친 상황입니다. 그런데 행정청이 때마침 나한테 말실수를 한 겁니다. 때마침 행정심판 안 되는데도 심판된다고 잘못 알려준 거야. 아싸, 잘못 알려줬다. 그러면 재소기한 특례규정 적용되는구나. 나 그러면 소송 갈 수 있겠네? 이게 되는 것이냐. 이미 소권이 상실된 상태인데 행정청이 말실수 한번 때리면 소권이 부활하냐. 예, 그건 아니더라 이겁니다. 그럼 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의문을 하나 가져야 돼요. 아니, 고지라는 것은 처분을 할 때에 예, 같이 하는 거라고 말을 해놓고 나서 처분 시에 한다라고 말을 해놓고 나서 예, 그런데 어떻게 이미 고지를 할 때 소송 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는 말이 어떻게 성립이 되냐? 그렇죠. 예, 상식적으로 이게 안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거 그냥 가상의 세계 아니냐? 아닙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아까 전에 우리 근로복지공단이 말이에요. 징수결정 300만 원 이렇게 했다라고 했죠. 예, 당시 또 다른 판례입니다. 이런 사건이 있어요. 뭐 300만 원을 다시 내놔라라고 징수결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갑이라는 친구가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진정을 넣었었거든요. 예, 이 300만 원은 분명히 중복지급이 아닌데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고 있으니 이건 잘못된 것 같다라고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이제 예, 진정을 넣었는데 권익위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그 300만원 그거 아니다. 300만원 그거 걷어가면 안 되는 거다라고 권익위의 결정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근로복지공단이 그걸 또 다 받아들이진 않고요. 일부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딱 반으로 가봅시다. 300만원 징수결정을 내렸다가 권익위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150만원 징수결정으로 감액하는 결정을 내렸어요. 이래버리면 예, 우선 첫 번째 300만원 징수결정이라는 당초 처분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권익이 들락날락 들락날락 하다가 두 번째 나온 변경처분 감액경정이라는 변경처분이 있죠. 그러면 이것도 처분이고 이것도 처분이니까 이 처분을 할 때도 고지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이 처분을 할 때도 고지를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여기입니다. 여기서 행정청이 고지를 하면서 여기서 잘못 알려준 거예요. 여기서 잘못 알려준 게 103조 5항에 위반되게도 일반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려주게 된 거예요. 그런데 뭐? 그런데 뭐가 아니라 앞에 있었던 당초 처분하고 이 변경 처분하고 사이의 거리가 만약에 시간적인 간격이 90일을 지나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90일 지나버린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당초 처분하고 변경 처분하고 둘 중에 무엇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까? 흡수되는 겁니까? 역흡수되는 겁니까? 역흡수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역흡수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있었던 300만원 부과라는 징수라는 이 처분에서 예, 150만원 부분이 일부 취소되고 예, 나머지 150만원 부분이 남아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난 불복을 해서 소송을 제기할 때 어디다가 가야 돼요? 1차 처분, 2차 처분 중에서 2차가 아니라 1차 처분에 대해서 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요. 1차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게 맞는 거고 그때 일반 행정 심판은 못 거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2차 처분할 때 변경 처분할 때 행정청이 그때 잘못 알려준 거예요. 예, 행정 심판 청구를 해서 예, 할 수 있다. 이렇게 잘못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제 변경 처분 받고 나서 그리고 이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는 소외 대상이 무엇이 되는 거니까 앞에 있었던 당초 처분이 되는 것이니까 여기서부터 기산해서 90일이 가야 되는 것이고 이미 중간에 변경 처분이 나온 적이 있으니까 예, 내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요 시점에는 이미 90일은 지나도 그 옛날에 지냈다 이거죠. 이미 지난 상태다. 그러니까 난 소송 못 제기한 상황입니다. 지금 소송 못 제기하는 상황인데 이 변경 처분할 때 행정청이 말실수를 했다. 그렇다고 해서 예, 소권이 다시 부활하는 것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예, 가능 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경유 절차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런 것들 있죠. 행정심판을 거치는 절차들이 개별법마다 다를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다음 뭐 2008년도 2월 29일 날 행정심판법이 개정됐던 거를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과거에는 뭐라고 했냐면 비청구인인 처분청을 거쳐서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08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행정심판법이 개정이 되면서 피청구인 처분청을 거쳐서 심판으로 올 수도 있고 행정심판위원회로 다이렉트로 올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개 길을 못 다 열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경위 절차를 만약에 잘못 알려줬더라거나 했을 때 예,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는 행정심판법 보시게 되면 23조에서 그에 대한 이제 대책을 마련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뭐 크게 문제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출제가 거의 안 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177페이지에 있는 예, 청구기간을 불고지하거나 오고지하거나 그때가 예, 특히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불고지 오고지 뭐에 대해서요. 예,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알려줬어. 근데 청구기간을 잘못 알려주거나 알려주지 않거나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될까? 이건 우리가 제소기간 배우면서 이미 했었습니다. 행정소송법은 제소기간이 20조에 1, 2, 3항까지밖에 없고 행정심판법은 청구기간이 27조에 1, 2, 3, 4, 5, 6, 7항까지 존재하고 그때 5항하고 6항이죠. 5항이 뭐였냐? 오고지의 효과 있었고 그 다음에 6항이 뭐였습니까? 불고지의 효과 있었습니다. 오고지의 효과는 뭐야? 120일이라고 잘못 알려주게 되면은 그럼 내가 100일차에 심판을 청구했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120일을 법정 90일로 보고 그러면 내가 100일차에 심판을 청구했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90-20일이 되니까 70일차에 심판 청구를 적법하게 잘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반대로 예, 법에는 따로 언급은 없지만 반대로 만약에 90일이 예, 아니라 60일이라고 잘못 알려줬다면 어떻게 되냐? 그럼 120일이라고 알려주면은 120일 안에 가야 되는 거니까 60일이라고 잘못 알려주게 되면 60일 안에 가야 되는 것이냐? 그거는 아니다 이거죠. 그건 아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그냥 법에 정해진 대로 90일 안에만 심판을 청구하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불고지의 효과는 몇 항에 있었냐? 6항에 있었습니다. 27조 6항에 불고지 효과에 대한 규정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청구기간을 전혀 알려주지 않으면 최장기간을 보장을 하기 위해서 3항에 있는 예, 이튿날의 180일 객관적 청구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 그 내용 여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예, 관련돼서 이제 이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심판고지 쪽에서 청구기간을 알려주지 않거나 잘못 알려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가 여기에는 이 유추적용 이 부분이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그러니까 소송법에는 고지된 내용이 없다. 절차법에는 소송 고지된 내용이 있다. 그런데 오고지 불고지의 효과와 같은 대책 규정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소송 고지를 잘못했다 또는 안 했다라고 했을 때 과연 지금 예, 몇 항이요? 이 행정심판법 27조 5항의 오고지의 효과 그 다음에 6항의 불고지의 효과에 대한 규정을 소송 절차 쪽에다가 유추적용할 수 있냐? 그게 안 된다라고 판례가 보고 있다 이거예요. 많이 억울하죠. 이런 경우에 많이 억울할 수밖에 없는데 예, 우리 2013년도 3월 달에 예, 법무부에서 입법 예고했던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보게 되면 이 부분에서 일부분은 예, 보완을 했습니다. 뭐가 들어왔냐? 오고지의 효과에 대한 규정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90일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것인데 120일이라고 잘못 알리게 되면 지금은요 100일 차에 소송 제기하면 각합니다. 각한데 예, 개정안이 통과가 되고 나게 되면은요 100일 차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오고지의 효과 규정이 있기 때문에 120일 안에만 가면 되는 거니까 예, 소송을 받아주게 됩니다. 하지만 행정소송법 개정안에도 현재도 개정안에도 뭐가 없어요? 불고지의 효과에 대한 규정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직도 해결이 되고 있지 못하다 이거요. 물론 아직 개정안이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177페이지에 로마자 6번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 행정심판을 거쳐야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잘못 알려줬다 이겁니다.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케이스다. 국공로 도사징발 감사합니다 케이스입니다. 국공로 도사징발 감사합니다. 국세처분이라거나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이라거나 노동위원회 처분이라거나 도로교통법상 처분이라거나 이와 같이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인데 행정청이 고지를 하면서 그걸 잘못 알려준 거예요. 예, 행정심판 안 거치고도 바로 소송을 올 수 있다라고 잘못 알려줘가지고 내가 바로 소송을 갔습니다. 원래 같았으면은
행정심판전체주의 위반으로 그냥 각하 판결, 각하를 시키는 게 맞겠죠. 하지만은 우리 행정심판전체주의 때 배웠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외사유들 있죠. 예외사유들. 예, 뭐라고 돼 있었냐면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썼습니다. 18조 1항 본문과 단서와 2항과 3항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예, 행정소송법 행소법 제18조 1항입니다. 예, 1항에서 이제 본문이 있었죠. 본문 부분, 그 다음에 단서가 있었고, 그 다음에 2항하고 3항하고 이렇게 비교해보게 되면 행정심판 청구를 해야 되나? 그리고 행정심판 재결까지 받아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행정심판의 청구가 필요한 것인가? 그 다음에 행정심판의 재결까지 거쳐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했을 때 1994년도에 행정소송법이 개정되기 전, 1998년도 3월 1일자로 시행되기 전까지라고 한다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임의주의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예, 심판 없이도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예, 다른 법률에서 개별법에서 예외적으로 거쳐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심판을 청구해가지고 행정심판 재결을 받은 다음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이 국공로 도사증발 감사합니다.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더라. 2항에서 예외사유, 그 다음에 3항에서 예외사유를 얘기를 하면서 예, 여기서 심판은 청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만 재결은 받아올 필요가 없는 것이다. 아예 심판 청구 자체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예, 이런 상황이 예외사유가 예, 규정이 되어 있죠. 여기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은 뭐냐. 육해부정 기간변경 필요였습니다. 6해 예, 부 그다음 정 기관 변경 필요 기관 그다음에 변경 필요 이렇게 돼 있었죠. 예, 예전에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행정심판법 제45조에 따르게 되면 심판을 청구하게 되면 60일 안에 그에 따른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재결을 내줘야 되는 것이거든. 그런데 60일이 지났다 이거요. 심판을 청구했는데 60일이 지나도록 재결이 안 나왔으면은 재결은 안 받고 그냥 넘어와도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라거나 행정심판에서의 심리 의결을 할 수 없거나 재결을 내릴 수 없거나 또는 그 외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심판은 청구를 해야 되겠지만 예, 어디서 오는 거야? 단서. 단서에 필요주의 여기서 이렇게 오는 예외죠. 예, 그래서 이럴 땐 심판은 청구를 해야 되겠지만은 예, 그렇다고 재결까지 받아올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망으로 가시게 되면은 예, 기관 변경 필요 이렇게 있습니다. 예, 다른 사람이 이미 행정심판을 거쳤어요. 예, 같은 사건에 대해서 누군가가 행정심판을 거쳤는데 거기서 이미 기각재결이 나왔다. 기각재결이 나왔을 때 또는 단계적인 처분이나 관련 처분에 있어서 예, 앞에 있었던 처분에 대해 이미 행정심판을 거쳤을 때 관련 처분에 대한 심판을 거쳤을 때 그 다음에 사실심의 변론 종결 후에 처분이 A 처분에서 B 처분으로 바뀌었고 A, B 둘 다 행정심판을 거쳐야 되는 상황일 때 B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때는 A 처분에 대한 심판을 이미 거쳐놨었기 때문에 다시 거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필요 이 부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행정심판 전체주의 얘기는 뭘 말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치는 게 맞는 건데 국공로 도사증발 감사한 게 맞는 건데 근데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렸을 때는 예, 행정청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예, 이럴 때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으로 오는 것도 가능하다. 예, 이 얘기가 177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한 시간 됐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31번 행정심판의 재결 테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들어가겠습니다.